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옵티머스 사건은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를 야기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아주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펀드 사기를 벌일 수 있을까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검사장님, 예. 중앙지검장님, 지난 6월 24일 날 김재현을 압수수색하면서 정관계 고위 인사 실명이 기재된 김재현 작성의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압수한 바 있죠. 그 문건을 기초로 해서 지난 6월 30일 검사가 윤석호에게 문건 내용을 이렇게 묻습니다. 재갈경배, 윤종규, 홍기석, 박의만, 백승주, 손명수, 김상렬, 진양곤, 유학렬, 민주당 인사 3명, 국회의원 5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언급된 당사자들이 SPC의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역집 문제를 해결하고 펀드 설정, 프로젝트 진행 등에 다각도로 관여된 상황이라 문제가 확대될 경우 이슈화할 수 있으며 권력형 비리로 갈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이렇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문건을 기초로. 그런데 김재현을 상대로 8번 조사를 했는데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단한 번도 확인을 안 해요. 이동열, 송상희를 상대로도 단한번 묻질 않습니다. 딱한 번, 지난 6월 30일 날 윤석호를 상대로 이래 확인한 후 그 이후엔 또 추가 확인이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 문건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확인하지 않은 뭐 이유가 있어요? 예, 존경하는 유상범원께서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상황에 대한 거기에 보면 HLB 진양곤 여기는 400억 투자한 걸로 이미 확인이 됐고 남동 발전의 경우에는 옵티머스와 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투자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뢰성이 높습니까? 전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지난 7월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운영한 일제 편대 현황 자료를 각 증권사에 요청을 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역집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영 과정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이미 뭐 진영 장관이랑 김경엽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 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 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중요한 이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았어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은 수사상 수사기 지금까지 때문에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된 걸로 보여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수천억이 들어갔고 4개 대학교에서도 많은 돈이 또 투자됐어요. 신생 펀드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곳에서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을 투자할 때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문건과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3개월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SBS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검사를 증언하고 하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 3개월간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자들의 진술도 한번 볼까요? 김재현 대표의 정관계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 윤석호 이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재현의 막강한 영향력과 배후 세력으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재현 대표 비서는 김재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무원, 법조계, 힘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이 정말 잘 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펀드 상품 담당자는 김재현 대표는 자문단 등 본인의 임무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비 정황이 진술되고 있는데도 중앙지검에서는 김재현 등을 상대로 이런 정관계 로비에 대한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 씨의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진술이 있습니다. 윤석호 이사는 김재현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스트다. 2009년 10월경 성지건설 사건 때문에 옵티머스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신이 해결해 줘서 옵티머스는 문제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진술하고 있어요. 다음. 그 뒤에 보면 윤석호 이사는 신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금감원으로부터 들어오는 검사를 다 막아주거나 잘 넘어가게 해줬다. 지금 로비에 관련된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중앙지검에서 지난 3개월간 신무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1분 안에 맞춰주십시오. 이진아 전 행정관과 관련돼서도 한번 볼까요? 윤석호 이사는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월 500만 원을 받았고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는 월 1,500만 원을 받았다. 김재현 대표 비서는 원래 그 지분의 원소유자는 윤석호 변호사의 처인 이진아 변호사였는데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소급해서 제가 주식을 넘겨받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진아 전 행정관 한 차례 창고인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달 동안 창고인 조사 한번 했어요? 중요한 유상범께서 말씀하신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수사팀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지난 3개월간 단 하나의 내용도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언론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나오자 비로소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과연 이 사건의 실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해서 수사 지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앙지검장을 위해서도 맞다고 봅니다.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